요즘에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보다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연금보다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사실 저도 주린입니다. 그리고 개미입니다. 네,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현명한 선택일까? 이 마이너스 하락장이 오면 굉장히 흔들리시잖아요. 항상 고민이에요.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연금보다 주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사연 신청해주신 분들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 정도는 떼어놓으셨다가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오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주식 종목과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 속에서 판단을 올바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을 봐도 유망 주식은 또다 다르게 돼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부자나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통적인 조언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하고 투자해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직업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해라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에서 흔들립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좋은 소식만 듣고, 아, 그래, 좋대! 하고 달려갔다가, 마이너스야 울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 제가 가장 큰 잘못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은 일단 공부를 하시고,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비투, 몰빵, 이런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글자 그대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에 관심을 갖고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희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펀드가 갑툭튀예요? 이 중에서 굉장히 똘똘하신 우리 MC님께서 저요? 네, 투자를 잘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맡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김성환 전문가가 MC님에게 돈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럼 MC님이 그 돈을 열심히 굴려서 수익을 내십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저희에게 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저와 김성환 전문가는 MC님에게 소정의 수고비 명목으로 좀 챙겨드리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펀드입니다. 그럼 주식은요? 제가 여기서 주식이랑 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떤 식으로 다르냐? 우선 주식은요, 누가 투자하죠? 바로 제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걸요,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펀드는요, 자산 운용사가 대신 투자를 하는데, 예, 이러한 사항을 간접 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주식은 단일 종목을 투자하지만 펀드는 특정 회사들이나 시장을 정해서 투자를 합니다. 대신에 이 펀드는요,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펀드마다 차이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약 연간 평균적으로 1%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 방식 보시면 대부분 주식은 한 번에 투자를 한 후에 수익이 나면 회수를 합니다. 예, 펀드는요, 주식처럼 한 번에 넣는 거치식 펀드랑요, 매달 달달이 넣는 적립식 펀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적립식 펀드는요, 예,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법이요? 네. 이제 마법까지 쓰실 건가요? 어떤 매직이요? 네. 이해가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MC님과 제가 200만 원을 두달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처럼 한 번에 넣는 거치식 펀드와 매달 나눠서 넣는 적립식 펀드로 할 때의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요. MC님은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넣고 두달 뒤에 찾으러 갔는데, 이번 달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럼 2,000좌를 산 거죠. 아, 그리고 그쵸. 참고로 펀드에 다니는 좌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에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해서 500원이 됐어요. 네. 이럴 때 MC님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지금 눈썹 안 보이세요? 화나요. 혈압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시 오르겠지 하고 이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린 결과, 다음 달에는 다행히 800원까지 회복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기다리고 싶지만, 당장 돈을 써야 하는 마음에, 아쉽지만 뭐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일단은 다시 돈을 회수를 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MC님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1,000원에 사서 800원에 팔았으니까요. 네, 20% 손해를 봐서 4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첫 달에 100만 원, 네. 둘째 달에 100만 원 해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동일하게 네. 손실을 봤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아니, 왜요? 저는 지금 손해고 지금 우리 송승일 전문가님은 이득이고 김성일 전문가님 네. 말이 됩니까? 아, 이거는 제가 한번 네. 다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해주세요. 네네. 첫째 달에요. 가격이 네. 천 원이니까 투자한 100만 원으로 펀드를 천자 예, 살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다음 둘째 달에는요. 반값인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첫 달에 두 배인 2,000자를 살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총 3,000자를 사게 된 거죠. 아. 그 후인 다음 달에 800원일 때 펀드를 팔았으니까 네. 총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로 하게 되면요. 200만 원 투자해서 오히려 40만 원 벌게 되는 거죠. 네. 아. 단순히 시세 차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냐로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경제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네. 적립식 펀드의 마법이죠. 아, 그러니까 평균값 효과, 코스트 에버리지. 네, 정확하시네요. 네, 어쨌든 적립식 펀드를 하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펀드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중요한 건 펀드는 꾸준히 돈을 넣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네. 주식도 적립식 펀드처럼 꾸준히 넣는다면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주식 하나만 사기에는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하자니 뭐 분산 투자할 종목을 고르기도 사실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펀드도 기간이 길어지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점점 사라져서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펀드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ETF라고. 아, ETF요. 네. 네, 들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ETF가 아마 좀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만 해도 ETF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렵더라고요. 요 근래 들어서 이 ETF의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네. 예. 외우세요. 네. 영어 읽어서. 이름 보면요. 알 수 있듯이 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식은요. 제가 원하는 과자를 직접 사야 되지만 네. ETF 내에는요. 수많은 과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TF 선물 꾸러미 안에는 새우맛 과자 한 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초코맛 혹은 뭐 양파맛 과자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크게 타격이 없겠죠. 네. 그래서 ETF의 경우에는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